여느 때와 다름없이 열심히 유튜브 영상을 찍으면서 성실한 하루를 보내고 집에 가려 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 그렇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지하철 선로가 침수돼서 지하철도 끊기고 버스도 끊기고 택시도 안 잡힙니다. 그래서 미친 듯한 비를 뚫고 다시 작업실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앞에 계신 행인분도 그냥 신발 벗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작업실로 돌아왔습니다. 밖에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싫어요? 싫어요. 이때 약간 멘탈 나감. 그래서 우선은 저는 집에 못 갔고요. 다 젖었습니다. 다 젖은 상태로 집에 갈 수 있는 지하철과 서울로 올라갈 수 있는 지하철이 모두 집에 갈 수 있는 모든 교통수단이 막혔기 때문에 택시는 못 잡았고 부모님도 도무지 데려올 수 있는 도로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작업실에서 밤샘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조각도가 있고 하다만 작업이 있고 핸드폰 충전기가 있고 조명이 있고 에어컨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잠금장치가 있고 여기는 지하가 아니에요. 그리고 카메라도 있고 SD카드에 카메라 충전기까지 삼각대까지 모든 것들이 야작을 하기에 완벽한 조건을 갖춘 그런 미친 상황. 제 꿈 같네. 여러분들은 항상 귀가를 빨리빨리 하시길 바랍니다. 저처럼 집에 못 가고 작업실에 갇혀 계시지 마시고요. 아, 아휴. 근데 이거 청바지가 다 젖어버렸는데 너무 춥거든요? 옷 써야 되나? 친구가 카톡으로 벗고 앞치마 입고 있으라 했어요. 이게 졸라무서워. 아, 그래도 몸이 너무 피곤해서 이 근처 숙박업체를 찾아봤는데 11만 원인 거예요. 나머지는 다 나가고. 11만 원? 진짜 한 방에 11만 원 태워? 태워봐? 어? 지금 이 작은 육개장 한 사발 900원짜리 이거 하나 먹는 애한테 11만 원 한번 태워볼까? 이렇게 허세를 부리다가 저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친구가 서울로 올라오는 택시는 있을 것 같아 해서 밤 11시 반이 넘은 시간에 서울 올라가는 택시를 간신히 하나 잡아서 택시 타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저기도 2차 누르네? 사고 차량이 8대. 너무 무서워요. 2차 누르고. 아니 몇 대야? 와, 여기 완전 완전 저희 잘 지나갈 수 있겠죠? 와, 진짜 대박이다. 이번에 비 온 게 서울 역사상 최대로 많이 왔대요. 이때가 12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이제 지나가는 역 곳곳마다 귀가를 하지 못하고 방황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아마 다음 날에 출근하실 때는 래쉬가드랑 레깅스 입고 출근하시지 않으셔야 될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다음 날엔 다행히 밤새 고생하신 공무원분들 덕에 무사히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 가는 길에 한강이 보였는데 섬이 다 잠겨버렸더라고요. 아, 이렇게 뭔가 자연의 무서움을 실질적으로 겪은 건 처음이에요. 고립이 되었다는 게. 다행히 집으로 돌아왔고 이제 라푼젤이 될 예정입니다. 이제 더 이상의 침수 피해는 멈추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